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짱다 살려내라고. 저도 자고 일어나서 랄프가 이제 인방계를 정독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야야 불 좀 꺼라. 불 너무 저기다. 너무 밝다. 가운데 거만 켜. 봤는데 아 봤어요. 봤는데.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뭐지 뭐 불특정 다수인데 예 짱단이 말고도 많아요. 짱단이 말고도 많아요. 야 면도기 좀 갖고 온나? 나 수염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약간 보기가 불편하네. 아 뭘 역캠을 걸러? 역캠은 뭐다? 걸러? 창맨? 아 원래 많아. 원래 역캠 중에 좀 아가씨 출신 이런 분들 되게 은근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지. BJ들끼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와 나는 나그네 형님께서 1000개를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한 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라고요? 형님? 오늘이 코스마 지나면 슈키야 잘생긴 너. 형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그러면은 형님 제가 정확하게 1시에 불러드리는 거 어떨까요? 예, 오늘이 지나면 1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뉴팬이었어? 뉴팬? 뉴팬이 뭐야? 아, 류현진 팬이냐고? 아니요? 저 그거 안 봐요. 저 야구 안 봐요. 코트 고졸광대 40개 고맙고요. 예. 1시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 진짜 지금 당장은 못 불러요. 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젤라티노가 오늘 보도 뭐라고? 아 보도 저격 방송 켰었다고? 질빵하세요. 1000명 봤었다고? 젤라티노가 방송하고 싶구나. 젤라티노가 어떻게 보면 언럭키 신테일인데 아 그래? 근데 그런 방송은 좋지 않아. 신입인데 BJ를 저격하는 방송으로 시작해가지고 좋은 그 이득을 볼 게 일도 없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나그네 형님 제가 지금 당장 아 이게 목이 안 그 상태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잖아. 인정? 이게 프로게이머 같은 거랑은 다른 거야. 뭐 프로게이머한테 롤 한 판 솔랭 한 판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클라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목은 완전히 달라. 노래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 형님 제가 그거는 전라티노 조합 좀 언제 한번 보여줘. 이미 나갔어? 아 진짜? 한시 오시겠지. 아니 당장 노래를 해달라 그러면 진짜 그거 힘들어. 솔직히 당장 노래해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인정? 요이 땅 하면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노래할 수 있는 그게 갖춰져야 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지. 목이 안 좋은데 내가 여기서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삑사리 나고 막 음 안 올라가고 막 플랫 나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대참사지 않을까? 그게 노력하는 모습이랑은 좀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노래는 다른 장르야. 인정? 아이고 우리 또 보성이 팬분. 보성이가 자기 코맘이래.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디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디캅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최군이 척척 챌린지 했더만. 최군도 했었던데. 어제 최군도 진행자로 약간 저기를 뭐야 철구한테 그 섭외 연락이 왔었는데 나랑 같이 컷당했다고. 근데 나는 컷당한 건 아니고 나를 불러서 나는 이제 진행자로 불러간 게 아니라 패널로 불러갔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제가 봤을 때 철구 조금 약간 좀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 새벽 4시 넘어서도 만 명 보더라. 평소 코트가 하던 컨텐츠였는데 철권똥이 글로 갔다고? 확실히 느꼈다. 똥도 받아본 놈이 받는다고. 무엔토로서 비글즈 이겨야 할 멤버는 코트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 또 K랑 코트 중에 한 명 고른다면 K를 골랐다. 최근도 어떻게 보면 참 씹새끼예요. 네, 저는
최근 딱 하나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좀 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K랑 최군이랑 그 지낸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예 K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맞지. 그리고 오늘 최군 콘텐츠 뭐 급의 차이 했었다 그러는데, 뭐 남순이가 내 롤모델은 같이 살던 코트 형이 아닌 최군 형이었다. 그러다 나락 가고 철구로 갈아탔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코트 형 15년도 16년도 생일 때나 데리고 갔을 때 서러웠다 그러는데, 참. 근데 그건 맞아. 왜냐면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좀, BG들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게좀 있었어. 자기 위치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오늘 뭐, 아무튼 뭐, 보라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는데, 인사이트 기사도 떴더라고요. 남상렬이 우통버짜 이성을 잃었다. 방방바 챌린지. 인사이트가 이래가지고 유사 언론이란 소리 쳐 듣나 봐요. 예, 거기 오만 쌍욕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면은 여러분들. 자, 쓱 볼게요. 요 내용인 것 같은데, 볼게요. 예. 남순 앞에서 승마기구 탄 여친 보고 화나서 쌍욕 퍼붓는 아프리카 BJ. 와. 이게 이제 떴구나. 댓글은 어떻게 보지? 댓글 보기. 진짜 너무 싫다.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나? 개인 방송인들 진짜 더러움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조작된 컨텐츠지만 여친을 저런데 저렇게 내보내는 것과 저런 방송을 처하고 자빠졌으니 흐흐. 방송 욕설까지 쳐나오네. 어린애들도 분명 시청자한테 국민신고, 국민신문고 신고감이네요. 지랄 났다. 비영신 새끼들. 야, 진짜. 별 그지 같은 기사 쓰는 거 보고 어이없어 놀라는 우리 별이 기사 써주세요. 고양이 자리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이건 이제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약간 인사이트 까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고양이 짤 존나 많네. 저런 거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하여간에 이 새끼들도 인사이트 회사인가 보네. 존나 근데 규모 있어 보인다. 기사 쓸거 존나 없나 보다. 아,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씨발, 이제 예전에는 인방하면서 참그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기 했었는데, 진짜 큰 사고 아니면 기사도 안 나고 그랬는데, 별의 별걸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기사로 쓰는 거 보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인사이트 박수 쳐주고 싶네요. 예, 비영신 기레기 새끼들아. 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삭발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졌다. 솔직히 코트는 삭발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좀더 좀 지저분해지고 여기 조금 더 길면 약간 욕심 생겨가지고 머리 또 길고 싶을까봐 오늘은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머리 자르고 뭐 청라 미용실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라 미용실. 디자이너 랄, 디자이너 랄프 선생님, 자, 나와주세요. 네. 부금 하나, 오케이. 의자 저거. 그냥 밀기 싫은 척하고 인성라이더 벌칙으로나 걸고 하지 아깝다 컨텐츠 가능한데. 아니야, 이거는 바로 잘라주는 게 깔끔해. 몇 미리로 원하십니까? 일단 6mm로 잘라주세요.
시원하게 밀어보겠습니다. 부금 너무 크다. 잠깐만. 아, 3mm 해봐요. 3mm 너무 스님 같은데. 3mm는 밖에 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야. 일단 6mm로 한번 깎아보자. 3mm? 아, 3으로 해, 3으로 해, 3으로 해. 3은 필터가 없는 게 필터 없이 하면 3이에요. 아, 필터, 아, 그거 0이야. 0mm야. 맞다. 여러분, 캡이 12mm, 9mm, 6mm까지밖에 없어. 일단 6mm로 잘라야 돼. 어, 캡이 없어. 다 빼면은 0mm거든? 그건 좆대. 진짜. 어, 정말. 디플로우 돼. 인정? 응. 가운데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6mm보다 짧아서 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아, 6mm보다 짧아? 짧아? 봐봐요. 이거밖에 안 밀려요. 제대로 밀어봐 한번. 6mm보다 짧아요 이게. 되잖아. 아, 0mm 진짜 예뻐요. 얘들아, 0mm는 스님, 진짜 스님이야. 민둥대가리야, 얘들아. 그리고 머리 빨개져. 두피 빨개져. 이거 않아요. 캡 없이 하면은, 이거 캡 없이 하면 안 돼.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 최대한 밀어봐. 좀 밀리네, 보니까. 그래, 뒤를 좀 밀어줘. 아, 0은 에바라니까. 0은 이거 완전 그 땜빵 나. 못 내려놨다 그러는데 0mm 하면은 두피에다 크림 발라야 된다니까? 진짜 그럼 빡빡이 된다고. 어. 아, 0은 에바야. 아, 0은 안 돼, 얘들아. 아이, 그, 물타기는 하지 마. 나 3mm까지는 한다 그랬잖아. 0은 안 돼. 캡 없으면 3이라 그러는데 개소리 하지 마. 캡 없으면 빵밀이야, 빵밀이. 면도라고, 면도. 아, 천해. 0 도배하는 데 천해. 0은 에바야. 3mm짜리 캡 사야겠다. 밀리긴 밀리네. 뒷머리가 그, 아까 그거를 결 반대로 하는 거야 원래. 이쪽으로. 어, 결 반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미는 거야. 3mm 조절 기능 있나? 줘봐봐. 어, 있네. 이게 밀이에요. 이게 3mm잖아. 아이. 아, 단위구나. 어, 아니네. 존나 페로로롯이 같이 생겼네. 맞네, 3mm네. 야, 너 왜 꺼지냐? 아, 씨발, 배터리 없네. 코창 맞네. 시옥 한초대결이 일어나. 야, 저거 꽂고 할 수 있어? 멀티탭 갖고 와가지고 꽂고 해라. 3mm로 밀게. 오케이, 된다. 조절 기능 있네. 어. 선 늘려가지고 꽂고 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3mm로 밀게요. 어, 꼽아. 어. 좀 더 이쪽으로 갈까? 근데 이게 확실한 건가요? 아, 3mm 된대니까. 거기 3mm로 돼 있잖아. 한번 앞만 밀어봐, 앞만. 이렇게 일자 밀어도 돼요. 어. 갑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잖아. 아이, 가. 3mm 가. 아이, 그냥 해보는 거 보야감 없냐. 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유, 치. 아, 3mm 맞아. 3mm 맞아. 이게 3mm지. 자, 끝났습니다. 스톡함 없냐, 랄보야? 제대로 해, 빨리. 괜찮아. 사무라이 것 괜찮은데요? 아니, 제대로 밀라고. 진짜로. 어, 잠깐만, 머리가 없어지는데. 아. 야. 방규영. 3 맞잖아. 머리
안경 벗어봐. 아 제대로 된 거 맞아. 제대로 된 거 맞아. 어 밀어. 괜찮아. 3mm가 맞아요 이게? 아 맞다니까. 아 복셨네. 네가 여길 안 밀어서 3mm를 안 보이는 거야. 거 봐. 밀면 딱 똑같이 맞다니까. 그게 3mm 맞아. 내 스스로 컷. 아 왜 웃어? 아 옆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전두환 컷 아니야? 어. 아니, 처음 밀어보거든요. 재밌지? 네. 제 머리 아니니까 재밌어요. 아, 계속. 아, 빨리. 왜 이렇게 웃어? 아니, 이거 안경 벗어. 안경 벗어? 네. 오케이. 귀 주변에 털 존나 난 것 같네. 본날 믿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밀어주려고 이제. 뒷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냥 밀어. 싹 밀어 진짜로? 그래. 아 눈썹은 해봐 얘들아. 시구슬 같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밀어. 요즘 왜 이렇게 대가를 미는 거야? 머리에 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머리 밀고 무슨 성취감 있는 거야? 너네가 밀래매. 와 근데 그새 한 7, 8mm까지 자랐구나. 나 머리 되게 빨리 자란다. 다 됐어? 다 됐나? 네. 와 시원하긴 하다. 머리 좀 깎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 터는 그게 어머 우왕들의 킴이에요. 스펀지가 없어서. 청소기 갖고 저기 그래 그걸로 머리 감아. 야 저 왼쪽이 덜 됐구만.
이게 또 치우니까 또 나오네. 날보야 빡 한 대 갈겨주면 안 되냐? 아 너무 세 아파. 유 다 내려놨네. 살 빼면 되겠다 돼지 새끼야. 가식고기 키키키키에. 오케이 다 됐어? 이거 목 풀어줘. 네, 한번 썰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목 뒤 털어야 돼. 털고 있었어야 돼. 물 묻으면 더 안 되는구나 이거. 아우 야 간지러. 아 이거 보통 먹고 모양 감고 오세요.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줘. 괜찮으세요? 어 머리가. 야 씨 안경 씻어버려야겠다. 씻어버려라 안경 씻어야 돼. 아 진짜 이게 나? 깔끔해요. 존나 추파춥스 같다. 머리는 계속 민다고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0mm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대가리 꿀밤 존나 때리면은 그건 그때는 이제 진짜로 머리가 거기서 안 나고요. 예 탈모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극심한 탈모는 아니라서 예. 아 근데 시원하게 미니까 좋네. 나도 이제 삭발 중독돼 버렸다. 어떡하냐 얘들아. 삭발이 중독됐네. 됐어? 자 여러분 오늘도 솔방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코트 편집자 몇 명이 왜요? 제 편집자 별로예요?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채널은 그 규모에 비해서 조회수에 비해서 오히려 편집이 더 괜찮은 느낌? 아니 근데 철튜브는 왜 그렇게 편집자 욕을 많이 해? 내가 봤을 땐 크게 뭐 문제 없어 보이던데? 우리도 편집자 4명이야 썸네일 편집까지 하면은. 최근에 그것도 뺐더만. 자기야 왜 칭얼거려? 그거 뺐더만. 그거 뺀 거 아주 잘한 거 같아. 월급 루팡이라고? 너무 밝나? 이게 괜찮다. 예. 자 노래는 제가 당장 불러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요즘 노래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에? 제 목 상태 어떤지 아시면서. 그리고 인방겔에 자꾸 그걸 올리는 새끼 나 진짜 개가 너무 싫어.
차라리 욕을 하면 좋겠는데 코트는 무조건 노래를 내야 된다. 노래를 하지 않으면 코트는 망할 것이다. 봐라, 코트가 노래를 안 하기 때문에 뭐든지 노래랑 연관을 시켜갖고, 물론 내 근본이 음비인 건 맞아. 노래 안 하는 코트인 건 맞아. 근데 목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너무 그런 글만 쓰니까 봐봐, 저거 노래 안 하니까 풍 안 터지잖아. 뭐든지 노래랑 직결을 시켜. 노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망했다. 약간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 걔는 내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난 걔가 누군지 살짝 알 것 같기도 해. 예전에 나한테 메일로 엄청 훈수 많이 해주던 그 친구였는데 조금 너무 선 넘어가지고 너무 내 자존감을 많이 깎는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걔 피드백을 안 받기로 했거든. 해주는 말은 좋은데 말을 너무 싸가지없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채찍질만 하는 선생은 사실 그런 게 있잖아. 호불호가 나뉘잖아. 근데 난 너무 채찍질만 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가 그 친구는 내가 바로 차단해버렸거든. 그랬는데 인방계를 다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글 쓰는 것 같더라고. 인방계를 반대로만 가면 방송 잘 돼. 아, 그건 또 아니고 들을 건 듣고 해야 돼. 왜냐면 걔네들이 전문가라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 인생을 인방에다 인방 보면서 허비한 시간이, 허비라고 하기에는 소비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방에다 소비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방송 보는 눈은 있어 확실하게. BJ들이 거기서 이제 들을 건 듣고 흘릴 건 흘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 자, 이제 12시. 아, 벌써 12시구나. 아, 벌써 1시간 방송했네요. 예, 참 시간 빠르죠?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 여러분들. 닭전 닦고 하겠습니다. 예, 닭전 닦고. 요즘 보면은 이제 척척 챌린지를 많이 하는데 닭전 닦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두 개를 양자택일, 하나는 닭전 닦고라는 컨텐츠를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그 복귀하고 나서 그 복귀 초에 썼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딸이 갓건배, 아들이 신태일,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 계시면 전자녀 10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닭전 닦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희대의 난제, 닭전 닦고. 자, 희대의 난제 닭전 닦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밸런스 게임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밸런스 게임이 아프리카 유행하기 전에 제가 진작 닭전 닦고라는 컨텐츠를 했었습니다. 닭전 닦고. 예, 자, 밸런스 게임보다 먼저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해서 안, 이거 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럼 바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물음표해? 아, 이거? 아, 입술 바른 거? 입술 너무 색깔이 좀 어두워서, 아, 그 뭐야, 옅어서. 입술 너무 붉은가요? 됐어? 자, 그럼 바로 전에 조금 대답하기 어려웠던 게 구독자 100만 달이 VS가 하는 대신에 뭐 시청자 한 명 이상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어. 막 그런 거랑 시청자 목숨을 거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 건 조금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전부 죽여버렸지. 시청자 한 명 뭐 맞아, 그런 거 있었는데.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링크? 이거를 자막이야? 자막이야 이거? 알아, 잠깐만. 아, 이걸 자막이라고 만들었어 그 사이에.
참 능력 좋아 우리 랄프. 근데 요즘 다른 BJ들 그 매니저들이 트롤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랄프가 지금 너무 올려치기 당하고 있어. 근데 랄프도 예전에 진짜 존나 패급이었던 거 인정?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좀 감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랄프 덕 많이 봤지. 랄프가 지금 재평가 당하고 있어 약간. 이걸 계속 수정하는 거구나. 알았어.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았어, 랄프야. 네가 수정하는 거구만. 그럼 글씨 조금만 키워서 해라. 네가 좀 글씨 조금 크게 키워서 해라. 그럼 여러분들 닥전다쿠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재밌는 주제들을 몇개 꼽아놓고 랄프가 질문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될것 같고, 전자녀 10개로 설정을 했으니까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타이머 태그로 딱그 1분 동안 받은 질문을 바로 또 이렇게 닥전다크로 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트의 닥전다크 Let's get it. 예. 1분으로 놓고 할게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봉준이가 매니저 3순위 랄프를 꼽았다고? 랄프 요즘 너무 띄워주지 마. 랄프 떠날까봐 겁난단 말이야.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자 질문 주세요. 갑니다. 스타트. 자,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악과무장 내식 vs 연보선 결혼식 둘중 하나만 가야 된. 랄프야, 적어놔. 평생 소아경제로 살기 vs 독거형제로 살기. 쌉구똥바지 vs 갓성은똥바지. 왼쪽 팔떼기 vs 오른쪽 다리 떼기. 랄프, 내가 이거 늘릴게. 밑에다 쭉쭉 써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내가 봤을 때는. 자, 오케이, 끝. 자, 1분 동안 받았던 모든 질문들, 자, 바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코에 달리기 vs 귀에 달리기. 야, 랄프야, 더 이거 안 늘려진다. 섹스. 글씨를 조금만 줄이면 될것될 듯. 여러분, 이것만 맞춰놓고 바로 갈게요. 랄프가 저기서 자막으로도 컨트롤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네. 오케이. 섹스. 이걸 이렇게 늘릴게요. 잘 보이세요? 자, 질문. 지코형 장례식을 갈 것인가? 같은 날, 같은 날에 연보성 결혼식과 박강호 장례식이 시작이 됐다. 어딜 갈 것인가? 솔직히 저는 박강호 장례식을 갈것 같아요. 왜냐? 왜냐? 지코 형이 죽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BJ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한상에서 육개장 먹으면서 지코 형을 또 이렇게 보내주는 서양식 장례식은 어떤 줄 아세요? 서양식 장례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막 기뻐하고 술판 벌이고 즐거워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식 장례식이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 뭔지 알지? 관짝 댄스를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서숙의 공중제비. 자, 두 번째. 수학 영재로 살기 vs 독고 영재로 살기인데, 이거는 그냥 수학 영재로 살도록. 독고 영재 씨는 이제 그 배우신데, 예. 나이도 많이 계시고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수학 영재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영재로 살게요. 자, 다음 짭구 똥바지 vs 갓성은 똥바지. 근데 이 둘이 지금 갓성은 밑에 짭구가 지금 똥바지로 있는데 둘 중에 누구 똥바지로 들어갈 것인가?
똥바지로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와 씨발 진짜 이거 밸런스 좆된다. 갓성은 똥바지로 들어갈게요. 갓성은 똥바지로 들어갈게요. 예. 왜냐면 성은이가 뭐라도 하려고 하고 보면은 계속 크루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사실 마이너 크루는 다 끝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낮 방송도 지금 메이저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면서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 크루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에 있고 사실 거의 끝물로 돼가고 있고 조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빵귤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 방송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갓성은 똥바지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크루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다음 왼쪽 팔 떼기 오른쪽 다리 떼기인데 저는 오른쪽 다리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보니까 의발이 존나 잘 나와. 보니까 의족 예 의발이 아니라 의족 예 요즘 의족 예 요즘 의족 보면은 존나 잘 나왔어요. 보니까 예 약간 기계식으로 대박이지. 요즘 의족 되게 멋있게 나오지. 인정? 인정? 솔직히 인정? 그 저는 약간 그 약간 이런 느낌. 반은 인간, 반은 기계. 약간 그런 사이버 펑크. 요건 요런 느낌으로. 자, 오른쪽 다리 떼도록 하겠고요. 자, 코에 랄부 달리기, 귀에 랄부 달리기인데 저는 이걸 질문이라고 숨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귀에 랄부를 달게요. 귀 랄부 어디다 댔느냐? 귀 밑에다가 이렇게 딸랑딸랑 하듯이 약간 여기에 호두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은 좀 약간 매력 있겠죠? 자, 바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자,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자, 1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질문해 주세요. 드리퍼들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 드리퍼들. 방탄소년단 대표이사 vs 철구. 괜찮다. 평생 풍성한 모발 보장받기 노탈모 vs 포크로 랄프 고환 찔러서 죽여버리기. 두 번째 질문 패스. 병신 같아요. 아빠가 갓성은 vs 아들이 박광호. 오케이 이거 질문 월 컨텐츠. 월 10만 개 진상열혈 vs 월 100만 개 편지목질열혈. 오케이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사위 박광호 vs 사위 박중규. 박씨가 문제네. 철구 주지의 코트손 vs 코트 주지의 철구손. 당장 5억 받기 vs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자 왼쪽 눈떼기 vs 오른쪽 귀떼기. 3 2 공방에서 서수길 뒤통수 후리기 vs 낮잠 자는 로랜드 고릴라 호두 따방. 오케이 도망치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여기까지만. 자 오케이. 자 질문 랄프 씨 써주세요. 아 채팅창 드리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와 너무 기니까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자 방탄소년단 대표이사 바로 방시혁씨죠.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는 방시혁씨.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통령 철구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게임이 됩니까? 철구가 이 정도입니까? 당연히 방탄소년단 대표이사가 되겠죠. 당연한 거지. 방시혁 씨 연애하는 그 짤 못 봤습니까? 여자친구랑 걸어가는 거? 존나 몸매 이쁘고 존나 모델 같은 여자랑 걸어다니더만. 새벽에 무슨 태국 야시장 같은 데 걸어다니다 찍힌 거 있던데. 그리고 연예인들이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전에도 그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최대한 안 유명하면서 돈을
안 유명한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은 많은데 안 유명한 게 진짜 유리하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야 이제 뒤에 들어온 짓거리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예.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탄소년단 대표 이사. 예. 하지만 좀 많이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방탄소년단 대표 이사가 더 낫습니다. 인정? 예. 자, 다음. 주식이 4조야. 당연, 아, 철구 사버리지. 방탄소년단 대표 이사 정도면 아프리카를 사버려, 얘들아. 서수길 VS 방탄소년단 대표 이사보다도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 VS, 아, 이건 알바구나. 자, 아무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왼쪽 눈 떼기, 오른쪽 귀 떼기인데, 이건 좀. 오른쪽 귀를 뗄게요. 예. 아니, 양쪽 귀를 뗄게요. 예. 양쪽 귀를 떼고, 의귀. 의귀를 차가지고, 요즘 보면 의귀가 진짜 잘 나왔어요. 여기 그, 진짜 사람 귀처럼 생기게 실리콘으로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의귀가 있기 때문에 의귀를 달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아빠가 갓성은 VS, 아들이 박광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박광우가 나아요. 왜냐면은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그래도 버림받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단은, 예. 왜냐면은 아빠가 갓성은이면은 버림받아요. 예. 진짜 버림받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부모 손에서 크고 싶고 그런 게 또 있고, 예. 아들이 박광우면은 방송만 안 시키면 돼요. 방송 안 시키고 노가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광우 형,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박광우가 훨씬 낫죠. 예, 이 형이 늦바람 들고 늦게 까진 케이스예요. 원래 방송 안 하던 시절에는 쭈구리 시절이었어요. 예, 인정? 그렇기 때문에 전 아들이 박광우가 더 낫습니다. 자, 다음 4위 박광우, 4위 박준규. 와, 씨발 밸런스 좋댄다. 와, 잠깐만. 와, 뭔가 차악을 골라야 되거든. 와, 내가 딸이 있어. 사위가 박준규야, 사위가 박광우야. 아, 이게 진짜 난죽택인데 그래도 박준규가 낫겠다. 예, 박준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박준규가 밤 스킬이 좋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래도 극락을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 딸을 극락 보내주기 위해서, 침대에서라도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 박준규를 택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철구 주지의 코트손. 코트 주지의 철구손. 철구 주지의 제 손 같은 경우는 너무 더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철구 주지는 멸치액젓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왠지 막 정말 그 창란젓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황석어젓? 약간 이런 젓갈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제 주지의 철구 손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빨리 넘깁시다. 더러우니까. 예. 자, 다음. 당장 5억 받기 vs 10년 전으로 돌아가기인데, 아,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기억을 가지고 간다라는 조건 하에. 왜냐,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10년 전을 고르지, 누가 저기 하겠냐라고 하는데,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10년 후에 어차피 이 자리 와 있을 텐데 고통받는 거지. 인정?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100만원 하던 시절 때 제 그 당시 재산으로 몰빵을 시키면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돈 엄청 불린 그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당장 그 5억 받기 vs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히 1년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가서 생리 안 하고 예 풍선 안 받고 딱 복귀하자마자 바로 삭발을 갈기고 시작할 거예요. 저는 1년 전이 딱 제가 복귀할 때쯤이거든요. 바로 복귀하면서 캠 키자마자 삭발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인정.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보성 드립 vs 지코 드립. 이거는 이제 약간 척척 챌린지 같은데 솔직히 연보성 드립이 전도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지코 형은 너무 세 캐릭터가.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그 토크쇼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요. 지코 형이 나오면 지코 형만 너무 주목받게 되는 게 있고 밸런스가 좀 안 맞아. 그래서 나도 이번에 염코에 썼을 때는 좀 중재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드립을 날린다기보다는 사실 중규 컨트롤하는 게 좀 더 그랬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보성 드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꼭지 3개 달리기 뽕알 3개 달리기. 저는 기왕이면은 꼭지 3개 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꼭지 3개를 달게요. 나머지 꼭지 하나 어디다 다느냐? 등 한가운데 달게요. 예, 등 한가운데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 3개는 여러분들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알 3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땀차. 다음 아니야, 꼭지 3개 나머지 꼭지 하나는 혀 끝에다 달게. 궁극의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지 3개는 혀 끝에다 하나 달아가지고 키스를 하면은 기분이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젊어서부터 부자 늙어서 그지. 뭐야 젊을 때 그지 늙어서 아 오케이. 늙을 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게 더 낫고 늙어서 그지 되는 게 더 낫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이제 20대, 30대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돈이 많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젊어서 생고생하면서 그지 돼가지고 나중에 50, 60 나이 먹어가지고 노년에 돈 많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젊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십시오. 네, 자 다음 켄타우로스랑 하기. 인어랑 하기. 켄타우로스가 이렇게 반인 반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배까지만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말처럼 예 켄타우로스 뭔지 아시죠? RPG 게임 같은데 많이 나오는 거 켄타우로스. 그리고 인어랑 하기인데 저는 인어랑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어는 이제 그게 없겠죠. 예 인어는 그게 없겠지만 인어가 좀 더 뭔가 입이 아 패스. 자 너무 이제 인어로 고를게요. 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웨이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코랄떼기 vs 주지떼기. 자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 웨이브. 아직까지 탈모 vs 생식기 제거. 짱다 애인으로 두기 vs 임다한테 의료 상담 받기. 짱다 임다. 업소녀 출신 역캠 여자친구 vs 역캠 출신 업소녀 여자친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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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언제 죽을지 알기 vs 어떻게 죽을지 알기. 급에 꼭지 할기 vs 철구 겨드랑이 할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박보검 vs 아이린. 5억년 버튼 누르고 방탄소년단 비로 살기 대신 평생 부유층 아름 vs 이거 노잼 패스 이거 노잼 패스. 왼쪽 안경 알떼고 방송 vs 오른쪽 눈 감고 방송. 이거 패스 재미없어. 외질이랑 결혼하고 철구대기 vs 아름이랑 결혼하고 신태일대기. 오케이 이거 괜찮아. 평생 조루 vs 평생 지루.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질문 그만. 정천수랑 브라질리언 학싱. 자 질문 밀린 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다 좀 질문 올려주시도록 하고요. 랄프 씨, 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올라왔네. 자,
뽕알떼기 vs 주지떼기인데 이거는 이런 질문이 좀 너무 좀 노잼 아닌가. 예, 당연히 뽕알떼죠. 주지떼면은 그거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에바입니다. 예, 자 다음 자식까지 탈모 vs 생식기 제거. 자식이 탈모 걸리고 저는 생식기 제거 안 할게요. 예, 그냥 넘어가고요. 자 짱다 애인으로 두기 vs 임다한테 의료 상담 받기. 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냥 지워버리고 뒤에 있는 거 질문 두 개를 더 갖고 와, 랄프야.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자, 이거 존나 고민되는 그 적인데 가만히 있어봐. 아, 저는 이, 짱다님을 애인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임다한테 의료 상담을 받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임다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빨리 복귀해서 방송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전 임다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요. 자 다음 업소녀 출신 여캠 여자친구 vs 여캠 출신 업소녀 여자친구. 업소녀. 업소녀 출신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글씨 좀 존나 크게 키워드릴게요. 오케이 옆에 자르고 자 업소녀 출신 여자친구 여캠 출신 저는 솔직히 업소녀 출신 여자 여캠 여자친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생활을 청산했잖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로 두는 새끼는 그게 또라이 새끼지. 인정? 인정. 그 생활을 청산했다. 근데 기왕이면은 그 출신이 아니면은 더 좋지. 자 다음 언제 죽을지 알기 vs 어떻게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왜냐 언제 죽을지 알게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이야. 알면 둘 다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당연히 이거지. 왜냐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되면은 그 날 전까지 나는 뭔가 인생이 그냥 완전 바뀌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 내가 30년 후에 죽는다. 30년이나 남았네. 처음엔 이 생활 하는데 29년 남았네. 15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8년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죽는지 알게 되는 것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살당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기분이 좆같긴 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죽게 된다. 와, 그건 진짜 엄청난 충격이지. 근데 그걸 거스를 수 없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자식한테 좆같이. 그럼 내가 먼저 죽여버리죠. 자, 다음 패스. 자, 아무튼 너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다음 제가 최근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부배 꼭지 할기 이거 스포 아닙니다. 예, 스포 아니고 자 부배 꼭지 할기 vs 철구 겨드 당연히 부배형 꼭지를 할겠죠. 철구 겨드랑이는 그 냄새가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나 봐요. 보면 그 새끼 은근히 몸에 털이 많아요. 이런데도 털이 막 듬성듬성 나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좀 냄새가 나거든요. 겨드랑이. 예, 저는 바로 부배 젖꼭지를 야무지게 핥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박보검으로 태어난다 아이린으로 태어난다. 당연히 박보검이죠. 외모도 서열이 있는데 외모 서열 남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히 여자가 존나 불리합니다. 존년녀로 태어나도 그때가 그러니까 한정 기간이 있어요. 35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늙었네 이러면서 얼굴 주름 하나라도 있어.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얼굴에 주름이 있고 정우성이나 뭐 장동건 봐보세요. 주름이 좀 있고요. 중후한 미가 있다. 중년미가 난다. 그래가지고 20대 여자들이 환장하잖아. 20대 여자들도 중년미 있는 남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물론 취향이겠지만. 그래서 남자가 존나 유리해요. 존잘남으로 태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유통기한이 거의 없어요.
50, 60대 돼도 신성일 씨 봐보세요. 어맹란 신성일 부부 돌아가셨나? 아무튼 신성일 씨도 나중에 딱 중후하게 잘 늙어가지고 어? 유동근 성님이나 인정? 차승원 선생님이나 인정? 어 패스. 자 그리고 다음 오케이 왼쪽 안경알 떼고 방송, 오른쪽 눈 감고 방송 재미없고요. 이거는 지워버려. 다른 그 밑에 있는 밀린 질문을 갖다 여기다 올려버려. 자 다음 외질이랑 결혼하고 철구 대기 vs 아른이랑 결혼하고 신태일 대기인데 저는 솔직히 아 좀 이런 솔직히 외질이 지금 민심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외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 솔직히 왜 이렇게 외질 이뻐 보이죠? 난 외질 이쁜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이렇게 저는 아름이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이거 진짜 듣고 얘기해. 왜냐? 나는 외질이 이뻐 보이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난 나한테 막 해주는 여자를 좀 좋아해요. 예, 약간 저를 막 능욕하는 표정, 능멸하는 그런 표정 이런 표정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저런 여자 진짜 좋다고 막 그랬잖아. 외질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어. 외질 인상 찡그리면 찡그릴수록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외질을 괴롭히는 맛에 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외질이랑 결혼하고 철구대기. 예, 자 그리고 다음 평생 조루 vs 평생 지루. 그리고 저는 잘 씻어요. 예, 저는 잘 씻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생 조루 vs 평생 지루. 이것도 좀 질문이 재미가 없는데 이거 패스해버려. 뒤에 있는 재밌는 질문 가지고 올려버려. 자 징역 1년 살고 10억 징역 10년 살고 100억 징역 1년 살고 10억이 낫지. 징역 10년 그 빵생활 해가지고 빵생활 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창백합니다. 일단 채식과 이런 그 짜여진 식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섭취를 하고 햇빛을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약간 주근깨 같은 것도 막 나고 약간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 살고 10억 받는 게 훨씬 낫죠. 예, 10억이면은 10년 안에 100억까지 불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부동산 투자만 잘하면. 인정? 누가 10년 살고 100억을 받겠습니까? 완전 돌대가리 새끼죠. 10억 있어도 충분한 거를. 자 다음 이거는 징역 1년 살고 1억으로 했어야 돼. 바보야. 다음 100억 받기 vs 똥먹기인데 죄송한데 이거 병신 아닙니까? 질문한 새끼. 아니 병신아 누가 봐도 100억을 받고 100억을 받지 누가 똥을 먹어? 미친 새끼 질문 거지 같네. 언밸런스 좆대네. 야 가만히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는데 똥을 먹는다고? 이거 병신아 질문 잘해야 돼. 이게 멍청한 새끼들이 항상 이거 밸런스 게임하면 질문 족같이 하거든요. 100억 받고 똥 먹기 vs 그냥 살기 아니야? 이거 완전 돌대가리 새끼네. 누가 가만히 있다가 똥을 쳐먹어. 자 오케이 저는 100억 받고 똥 먹겠습니다. 예, 똥이 좀 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 저 한의학 그 서적에서도 봤었고 그 인터넷에서도 봤었는데 똥이 조금 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에다 빨래 집게 진짜 딱 집고 눈 딱 감고 똥 그냥 500g 먹어야 된다. 전 똥 먹을게요. 그 똥독 치료하고 토하면서도 전 다 먹을 거. 아, 비가 계속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그 점천수랑 신태일 똥먹방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우. 아. 자 오케이. 엄마가 외질 vs 아내가 외질. 엄마가 외질. 외질이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예.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사람은 똑같이 나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외질이면은 좀 잘 클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외질 존나 좋아한다고? 아니, 왜? 아니, 연지가 잘 큰 거는 부모가 자식의 얼굴이야. 어? 그러면은 외질도 그 외질 부모님의 얼굴이야.
아무튼 좋은 부모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야 내 말은 인정? 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케이 자 다음 왜냐면 저 부모님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어버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음 아름이랑 헤어지기 vs 배수지랑 사귀기 이것도 병신이네 야 이 개새끼야 아름이랑 헤어지고 배수지랑 사귀기 vs 지금 상태로 살기 이거잖아 이 병신 새끼들 진짜 대가리 존나 멍청하네 존나 멜붕이네 아니 이러면 당연히 배수지랑 사귀지 양다리 걸치지 아 아름이랑 사귀겠습니다 아름이랑 계속 사귀고 살겠습니다 예 자 아름이랑 예 100년 가약을 맺을게요 저는 무조건 수지보다는 아름입니다. 예. 자, 다음 지금 바지 벗고 보여주기 vs 전 재산 다 잃기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바지 벗고 야무지게 고추 까고 영정 당한 다음에 기사 존나 올라간 다음에 SNS에다 글을 쓸게요. 사실은 사탄이 잠깐 접신이 돼가지고 빙의현상에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방송 인생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겠습니까? 순간 갑자기 빙의현상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바지를 벗고 고추를 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고 차라리 글을 쓰고 막 깔끔하게 방송 인생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거기 때문에 존나 빡세죠, 여러분들. 인정? 이거는 그 어떤 BJ라도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고. 평생 박제?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 되지.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해명 방송하고 그러면 되지. 순간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다음. 오케이. 멸치로 살기 vs 근육돼지로 살기. 이런 거 재미없는데? 이거 빼고 그 뒤에 밀린 질문 중에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와봐봐. 아 밀린 분들 싹 다 올려드릴게요 그냥. 랄프야 밀린 분들 싹 다 올려드려. 돈 아까우니까 그분들 지금 또 충전해가지고 이번에 내 질문 받아줘라 시벌 새끼 하면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존나 누를 거기 때문에 뒤에 밀린 분들 싹 다 올려드릴게요. 인정? 올려줘봐. 노잼이라서 제외했다. 알았어. 자, 새로 받을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웨이브, 네 번째 웨이브인가 이제? 네 번째 웨이브인가, 세 번째 웨이브인가? 자, 가겠습니다. 서울대 자기 휴방할 때마다 50만 원씩 기부하기 vs 아름이 턱이 센티미터씩 길어지기. 방탄소년단 하루 합방 vs 현금 1억.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기 vs 컴터하드 지우기 똥 안 먹었는데 전국에 똥 먹었다 소문나기 vs 진짜 똥 먹고 아무도 모르기 이런 거 재미없어요 평생 야스 DDR 못하기 vs 평생 게임 못하기 오 이거 밸런스 존나 좋다 1억 받고 비글즈 탈퇴 vs 한 푼도 못 받고 비글즈 탄 멤버 아름 얼굴 외질 몸매 vs 외질 얼굴 아름 몸매 엄마가 미소 vs 아내가 미소 철구 겨드랑이에 3분 코박죽 vs 봉준이 입냄새 3분 흡입 추사랑 앞에서 추성훈 맞박 때리기 하지마. vs 빅뱅 vs 방탄소년단 이건 괜찮아 외질 얼굴에 아름이 몸매 vs 지금 아름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금지 vs 평생 부모님이랑 자 뒤에 밀린 거 제외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짱다님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갈게요. 자 서울대를 자기 노력으로 수석 입학하기 vs 짱다보다 제떨이 별 모양으로 잘 만들기. 짱다님이 제 떨이를
별 모양으로 잘 만드시나? 거기다 얼음 띄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서울대를 자기 노력으로 수석 입학하는 걸로 선택할게요. 예, 왜냐면은 이 노련한 노련한 그 재떨이 세팅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별 모양의 각과 각도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약간 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자기 노력으로 수석 입학하기. 예. 다음 휴방할 때마다 50만원씩 기부하기 vs 아름이 턱 2cm씩 길어지기. 와 존나 빡센데. 근데 아름이 턱이 2cm씩 더 길어지면 아름이가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휴방할 때마다 50만원씩 기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방송 매일매일 하겠다. 성대 아예 그냥 고장날 듯. 거의 나중에 수화로 방송할걸요? 이제 지랄할걸요? 성대 맛 가가지고. 오케이 다음 방탄소년단 하루 합방 vs 현금 1억. 저는 당연히 현금 1억입니다. 방탄소년단이랑 하루 합방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엄청난 주목을 받고 그날 엄청난 시청자를 찍긴 하겠죠. 네. 근데 저는 현금 1억이 더 좋아요. 방탄소년단이랑 1억 하루 합방을 해서 그 다음에 뭔가 방탄소년단만 그 다음에 뭔가 이어질 만한 그런 게 없어. 유튜브 영상으로 1억을 뽑. 방탄소년단이랑 하루 합방. 죄송해요. 바꿀게요. 생각해 보니까 보람 유튜브를 생각을 안 했네. 보람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거 뭐야? 그 보람 짜왕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랑 합방을 하는데 그 합방을 할 때 그 방송의 짜임은 짜는 건 내가 짜는 거야. 그 해외 동남아 쪽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 싹 다 소스 긁어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좋아할 만한 소스 존나 긁어내가지고 5시간 합방 야무지게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을 그냥 야무지게 굴리는 거야 방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부작으로 찍어버려 유튜브를. 그래버리면은 1억? 1억이 뭐야 계속 올라가지. 방탄소년단이랑 짜왕 먹기 방탄소년단이랑 불닭볶음면 먹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해버릴 거야. 자 다음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기 vs 컴퓨터 하드 지우기.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이것도 병신이네.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는 누구나 하지. 어? 병신 같은 질문이네. 생각 좀 하고 해라. 와 빡대가리들이 가끔씩 이런 생각을 잘 못하네요. 자 다음 똥만 먹었는데 전국에 똥 먹었다 소문나기 진짜로 똥 먹고 아무도 모르기. 재미없고요 패스. 예. 패스. 자 다음 평생 DDR 못하기 vs 평생 게임 못하기. 저는 평... 와 이거 존나 벨붕이다. 이건 나를 좀 아는 사람이 질문했네. 저는 평생 게임 못하기를 할게요. 왜냐면 그 남자랑 평생 함께 가는 게 저는 자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남자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게 전 지금도 성욕이 흘러 넘칩니다. 예,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건 아내가 있건 DDR 하는 남자들 존나 많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건 공감을 할 거예요. 예, 이 할 일을 다 맞춰놓고 적적한 새벽에 갑자기 뭐 인터넷 서핑 같은 걸 하는데 갑자기 약간 좀 꼴릿한 장면을 봐. 그래서 나한테 약간 자극이 팍 왔어. 그럼 거기 갑자기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흘러나오면서 야동 사이트 바로 포너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로 용두질 야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발 빼는 게 남자의 로망. 그 새벽에 한 발 빼는 게 진짜 와 삶의 활력소야. 난 너무 좋아. 진짜 만약에 자유왕 참노박씨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세컨 채널 만들었을 겁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씨발 장난 전화 하면은 방금 봤지? 010 67 막 이렇게 뜨는 거. 장난 전화 하면은 네 번호 공개되게 내가 놔둘게. 이 개 쌍놈의 새끼들아. 요즘 어떤 새끼가 지 반에다가 번호를 뿌렸는지 장난 전화 진짜 미친 듯이 와. 돌아버리겠어 진짜. 아, 개새끼. 방송 사고 인청하면서 네 번호 뿌려줄게. 네 핸드폰 매미폰 만들어줄게. 아, 재수없어. 자, 다음. 오케이. 아, 1억 받고 비글즈 탈퇴 vs 한 푼도 못 받고 비글즈 탑 멤버. 이거는 민심은 솔직히 한순간이에요. 정말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보면은 이거 서운해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당연히 1억을 고르겠습니다. 예. 철구를 넘는다는 건데 근데 그것도 비글즈 한정이잖아. 비글즈 할 때만 코트업 코트업 킹코트 코왕 코왕 코맨 코맨 해봤자 다음날에 방송키면 3000달이 뭐야. 무조건 이건 1억을 고르지. 철구도 1억 골라. 철구한테 아마 이거 해봐봐. 어? 철구는 1000만원 받고 할걸? 철구한테 이거 한번 해라 그래봐. 이 컨텐츠 그래가지고 이 질문 해봐봐. 비글즈 멤버 전부 버리고 1000만원 받기 vs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하기. 바로 1000만원 받는 새끼입니다. 생각 아예 안합니다 그 새끼는. 예. 다음. 아름이 얼굴 외질 몸매 vs 외질 얼굴 아름이 몸매. 아, 이거 골라야 되나? 아, 아. 외질 얼굴 아름이 몸매로 고르겠습니다. 다쿠. 이건 무조건 다쿠야. 니들도 할 거야. 인정. 유튜브에다가 아름이와 아니야. 자, 바로 갈게요. 아, 자꾸 아름이 질문 좀 그만해. 아름이 집, 아, 또 이러다가 또 집 나간다고. 집 뛰쳐나간다고. 예. 자, 다음. 어제 나 진짜 뺨 맞을 뻔했어요. 예. 아, 알았다. 외지리배선 똥내 알아서. 자, 다음. 엄마가 미소 vs 아내가 미소. 와. 아내가 미소. 왜냐? 이혼하겠습니다. 아내가 미소 이혼 가능. 예,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예. 다음. 보통 이런 질문 들어오면 지코 형한테 지코 형 생각하면서 약간 좀 아, 미안해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코 형은 이거 보고 오히려 좋아할 거야. 씨 웃을 걸? 저게 맞지. 이럴 걸? 담배 한 대 피면서 인정? 다음. 철구 겨드랑이에 3분 코박죽. 마지막 아름이 vs? 질문. 30살 아름이 vs 30살 장모님. 자,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자, 철구 겨드랑이에 3분 코박죽 vs 봉준이 입냄새 3분 흡입. 이거는 철구 겨드랑이 3분 그냥 코박죽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봉준이 입냄새는 진짜 아름이가 헛구역질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봉준이가 그때 방송했었을 때 아름이가 이렇게 안 대하고 이렇게 아 이거 지금 질문하는 시간 아니에요. 방 그 저기 후원 꺼놓겠습니다. 예, 후원 꺼놓겠습니다. 후원할 리 꺼놓게요. 자, 이거 봉준이가 그러니까 아름이가 안 대에 쓰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봉준이가 여기서 하고 산잡 불었었는데 그 냄새가 공기 중에 떠 있어. 바람이 그 스튜디오 안은 바람이 안 불어요. 공기 중에 이렇게 그 진짜 무슨 저 또도가스 마냥 이게 그 진짜 공기 중에 머금어 있는데 내가 살짝 그 냄새 맡고 바로 헛구역질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뭐 기침해가지고 아름이한테 신호 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봉준이 입냄새 맡고 바로 그냥 헛구역질했습니다. 진짜 똥냄새 리얼 똥냄새 나요. 진짜 리얼 똥냄새 납니다. 다음. 진짜 그 여자 그 BJ 여친 중에서 진짜 그 보미양이 예 마더 테레사급입니다 진짜. 다음. 외질 얼굴에
아름이 몸매. 지금의 아름이. 닥전. 당연히 지금이 아름이가 좋지. 저는 아름이 얼굴이 너무 좋아요. 예. 지금도 눈빛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예. 아름이가 난 외질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패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년간 결혼금, 10년간 결혼금지 vs 평생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기. 그래도 천륜이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한테 폭로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간 결혼 금지를 차라리 택하겠습니다. 예. 뭐 42살, 44살에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 전 결혼 안 해도 돼요. 예. 그래도 부모님을 골라야지. 다음. 먹토쇼 하는 아들 vs 메가라는 딸. 먹터쇼 하는 아들이죠. 메가라는 딸은 딸로 취급을 하기가 힘들죠. 예. 다음. 40살에 죽는 대신 재벌되기. 120살에 죽는 대신 평생 서민. 이거는 나는 무조건 120살에 죽는 대신 평생 시민으로 살고 싶어. 왜냐면 나중에 과학의 발달 느껴보고 싶습니다. 120살을 산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한 세기를 산다는 거잖아. 난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20살을 사는 거, 나중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을까, 어떤 특이점이 올까, 이런 그 과학의 혜택을 존나 받고 싶어요. 인정? 자, 부베랑 게이 영상 찍기 vs 박광우랑 게이 영상 찍기. 기왕이면은 박광우랑 게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예. 그 뒤에 밀린 질문 좀 있으면 해주세요. 그 올려주세요. 딱 마지막까지 갈게요. 이게 딱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 뒤에 밀린 질문까지만 딱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위 거 싹 다 지워주고. 아름이 삐진 거 아니겠지? 박강호한테 따이기 싫다. 나는 부배가 낫다. 아니, 내가 따지. 노잼이라 제외했습니다. 끝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컨텐츠, 닥전다쿠. 예, 양자택일, 시대의 난제 닥전다쿠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괜찮을 때 끝냈지? 오케이. You never gonna make it.